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영상을 세 번이나 올리고 있네요. 설 연휴 특선을 준비했습니다. 화폐 금융 시스템 코딩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팀 주피트가 하고 있는 ABC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양한 인프라의 종합입니다. 종합인데, 그 중에서 일단 시범 케이스로 화폐 금융 시스템 ABC의 커런시 모듈이죠. ABC의 커런시 모듈. 요거 코딩을 이번 설 연휴 동안 진행을 합니다.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부터 해서 목금 토일 정도, 월요일 정도까지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할 건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이제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발권은행 있고, 그리고 조폐공사가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고, 그리고 뭐 이금융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각종 감독기관도 있죠. 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등등 있잖아요. 자, 이러한 기관들이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걸 자동화해 보자. 무려 자동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려 자동화 혹은 무려 무인화를 해보자. 이거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일부터 해서 한 3, 4일 코딩을 해서 이걸 완전한 시스템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한 시스템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이게 제가 지금 ABC 시스템으로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참고는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거 2월 달이나 3월 달쯤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강좌 녹화를 몇 개를 끝내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말 넘김에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며칠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보시면은 ABC 커런시 시스템 금융 인프라 자동화를 보면은 다른 거 행정이라든가 뭐 여타 등등등의 입법 이라든가 등의 인프라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하니까 코어 로직을 작성할 거예요. 코어 로직. 코어 로직은 뭐냐니까 얘는 웹 UI와 그리고 DB만 빠진 완전한 프로그램. 요걸 구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 하니까 나름 준비해둔 디자인 패턴이 있어요. 디자인 패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그냥 일을 하는 어떤 정형화된 방식이죠. 그 방식을 지난 한두 달간에 걸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적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설 연휴 특순입니다. 설 연휴 특순으로 화폐 금융 시스템의 코딩, 인프라죠. 인프라의 코딩 진행을 하니까 매일 코딩한 부분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코드도 첨부할 거예요. 영상하고 그리고 코드하고 진행한 코드하고 두 개를 같이 영상에 첨부해서 올릴게요. 그럼 코드 보시면은 영상도 보고 코드도 보고 이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릭스로 진행을 합니다. 엘릭스로 진행하고, 그리고 요걸 끝내놓고 아마 2월경에 피닉스로 요걸로 UI 구성할 거예요. 웹 UI 구성하고, 그리고 액토를 쓸 겁니다. 액토 써서 DB 모듈 구성합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을지, 완전히 무인화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